안녕하세요. 송금석입니다. 오늘은 봄 수채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붓은 서체붓으로 스케치를 하고요. 저는 항상 붓을 하는 이유가 연필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께서는 연필로 하시길 바랍니다. 서체붓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스케치의 묘미도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약간의 저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한 색으로 스케치 하다가 보면은 색은 아니어도 되고 선에서 많은 공부가 되고 명암 대비 공부도 되고 하니까 연필로 안 하고 저는 붓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자체가 이것이 다 한국화의 농단법이겠죠. 물만 섞여가지고 형태를 잡아나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바로 스케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채색을 한번 해봅니다. 연필로 하는 것보다 연필선은 뭔가 한계가 있어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조금 20, 30대 그림을 이제 입문해서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한 소모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연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림을 취미로 하니까 조금 더 그림에 진취성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은 연필도 할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붓으로 채색하는 법을 배우시면은 나름 저의 루틴이지만은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세련된 그림들이 안 나오겠나 취미로 하니까요. 그림에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연필은 꼭 어떤 미술을 전공하기 위한 잘 그리기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한 소모법에 준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 채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이 전에 해놨던 영상입니다. 그냥 마구잡이 올리려다가 구독자분께 약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부가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는 해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늘 채색은 다 하고 원경 채색을 합니다. 오늘은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붓으로 하다 보니까 중경을 먼저 했죠. 지금 집 뒤에는 원경입니다. 원경을 해야만이 중경이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원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산도 원경이고 그 앞에 뒤에 있는 그 뒷산도 원경입니다. 이제부터는 중경을 이제 건드릴 건데요. 중경은 한 번만에 안 되고 두 번, 세번 해야 됩니다. 고로 원경은 한 번만에 하는 게 좋고 수채화는 유화는 여러 번 들어가겠지만은 중경은 한두 번, 세번 채색력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물감력이 좋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풍경에서는 원근감이 나타나야 되는데 원경을 뚜렷하게 하는 거 하겠지만요. 구름을 많이 넣고 디테일하게 구름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주의 모토는 중경입니다. 지금 중경을 채색을 하고 근경을 채색을 합니다. 붓으로 스케치하는 습관이 되다 보면은 저 지금 쓰고 있는 서체붓 하나로 전부 다 하고 있죠. 어디 야외나 여행이나 세계여행을 갔을 때 붓을 한 자루 갖고도 다 채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경을 끝나고 중경은 한 번, 두번 했죠. 원경을 한 번만에 또 합니다. 이렇게 중경은 한번더 해야 됩니다. 자꾸 중경의 중요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소실점에 맞춰서 그 건경에 손을 대고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저의 그림은 불투명 새롭죠. 화이트를 섞으면 불투명이 됩니다. 지금 작업도 화이트를 섞으니까 약간 색이 이렇게 나오죠. 그 어느 이 법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작가의 개성에 따라 하는 겁니다. 맑고 투명하기도 되고 이렇게 불투명스럽게 수채를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법에 정해진 것은 그림은 절대 법에 정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법대로 하는 수채는 한계가 있겠죠. 누구나 볼수 있는 누구나 하고 있는 스타일의 그림이 되겠죠. 법대로 하는 것, 법을 약간 어긋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자기만의 방법이겠죠. 이제 얼추 세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치고 있죠. 가지를 칠때 세필이 조금 명확하게 좀 털이 긴 것이 좋습니다. 옷이 화방에서 이걸 팝니다. 하홍에서도 오고. 이렇게 긴 붓이 세로로 선을 끌때 좋아요. 전기선 열 때도 좋고.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저의 그림을 영상을 지켜봐 주신 데 감사함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